자연의 먹거리를 낚으러 왔습니다. 아, 이쯤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여기서 조금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그늘도 있고 해서 네, 시원하고 좋네. 아, 난 세팅을 해야 돼서 네. 먼저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시간대 낚기 시간이 아닌데. 맞아요. 되든 안 되든 자신 있게 도전해봐야죠. 어복이 따라주길 기대하며 기다려봅니다. 형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물론 지금도 팬이지만 그때 정말 제가 팬이었어요. 아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에 뭐 입으셨던 바지, 셔츠. 그때 블랙진. 블랙진의 블랙조끼. 블랙조끼. 그런 거 막 따라하고 지금 이 자리에 형님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낚시를 하니까 꿈만 같네요, 정말. 크로스. 크로스.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팬까지 만났으니 오늘만큼은 꼭 한 마리 잡고 싶었는데요. 오, 오,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왔어, 왔어, 왔어. 진짜요? 왔어, 왔어, 왔어. 정말요? 왔어, 왔어. 와. 아! 빠졌어요? 빠졌어. 아, 아, 아깝다. 아, 이거는 파라코드라고 낙하산줄이고요. 이걸로 아까 이현우 MC님한테 선물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낚시하는 동안 저를 위한 선물을 만들고 계셨군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감동입니다. 다 완성이 됐네요. 손재주가 참 좋으신데요? 형님 이거 어떠세요? 뭐? 어, 형님 우와. 좋아할까요? 나 주는 거 아니고? 따로 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형한테 어울리겠다. 그쵸? 어. 색깔 괜찮죠? 어, 완전 이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도 쏙 드네요. 그 사이 낚시팀의 결말은? 안녕. 왔습니다. 뭐야? 뭐야? 어? 아, 잡았는데 놔주고 왔어. 이게 표정이 놔주세요 그러더라고. 불쌍해 보여가지고. 나 또 마음이 약하잖아. 어, 잘했어. 어. 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지. 와서 바로 먹게. 응? 아, 혹시나는 마음에.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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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락 같은 희망으로. 혹시나 잡아왔을까 하는 마음에 기다렸지. 오랜만에 동심으로 떡볶이 어. 순대볶음. 오, 떡볶이 순대. 떡볶이 순대. 볶음을 하자. 어. 소세지 좀 넣을까요? 아, 그래. 소세지, 소세지 좀 넣고. 소세지 들어가야지. 있는 걸 다 넣지 뭐. 네.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가족들 없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어쩌다 한두 번인 것 같기는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또 매주 나올 수는 없죠,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셋이라서 네. 나오면은 좋기는 좋은데 또 와이프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치. 좀 한두 번씩만 대신 한두 번 나가는 대신에 오늘처럼 이렇게 재밌게 한 번에 남자끼리 스트레스 확 풀고 어릴 때처럼 그냥 다 놓고 놀고 또 들어가면은 또 그만큼 스트레스 풀렸으니까 재밌게 또 육아와 또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고맙네. 가족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고 가서 또 잘해야죠. 그만큼 잘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가면서 주위에 이쁜 펜션이나 뭐 그런 리조트나 맞아. 이런 거를 또 우리가 오다 보면 보게 되잖아. 맞아. 그러면 거기에 꼭 데리고 와서 아, 아빠가 여기에서 캠핑했었어 하고 여기 보여줄 때가 많아 또. 아, 근데 진짜로 가장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논다고 해서 집 생각 안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 아, 그럼. 끊임없이 어, 쟤 애들 데리고 여기 오면 재밌겠다. 어, 와이프랑 여기 오면 되게 재밌겠다. 어, 저거 좋아할 텐데.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아내들이. 그지? 표현을 못할 뿐이죠. 아. 이거 버리고 이것도 지금 늦게. 캠핑 요리의 묘미는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한 끼 즐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다 넣어버리지 뭐. 그래도 재미로 하는 거야. 준비된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주고 철판에 잘 볶아주기만 해도 푸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요리하는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으면 가치는 충분한 거죠. 자, 마지막 손맛을 던져주세요. 자, 함께하는 손맛으로. 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 던져서. 촤. 촤가 왜 나오지? 촤. 네 남자의 손맛이 더하신 아, 특별 요리. 넉넉한 한 끼가 차려졌습니다. 아, 미안해. 또 작품 나왔네. 아, 우리 일단. 분식의 대표 주자들이 모여 있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맛봤으니 이제 입으로 맛볼 시간. 맛있어? 최고입니다. 좋아, 좋아. 맛있다. 내가 해도 맛있어. 형님하고 같이 다니면 배가 정말 부른데 계속 뭔가 계속 만드시니까. 근데 희한하게 또 그게 또 다 들어가요 또. 놀이부터 음식까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즐거웠습니다. 아, 나 이렇게 또 달도 뜨고. 너무 좋아. 여기 또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패여서 약간 그 우리만의 공간이 이렇게 딱 생긴 것 같아서 독립적인 공간이 느껴지지. 옆에 물 있고. 조용하다. 또 아까 제가 드리려고 조그만하게 선물 하나 만들었는데. 와우. 요거는 병따개. 어딜 가서든 저희 또 시원한 건 하나 마셔야 되니까 요거는 열쇠고리 병따개고. 아,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드림캐쳐. 조그만한 열쇠 드림캐쳐.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완전 세트로 주시는. 네. 아니, 만드는 건 금방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팔찌. 팔찌? 네, 팔찌. 팔찌. 한번 차보시죠. 맞을지는 모르겠어서. 돌려주시면. 네. 얼추 사이즈가. 이거 되게 비싸 보여. 이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멋있다. 색깔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고민했는데. 아, 색깔 좋아질지. 아, 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상품권 뭐 따로 보내준다는. 아, 근데 저기 제작진에서 차 한 대씩 선물한다고. 아, 소박하게 그래도. 차 한 대씩. 그 분양권이랑 이렇게. 제 굉장히 많이 썼네요. 프리미엄도. 아니, 우리에게는 제작진이 나한테 선물을 준 거는 오랜만에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선물을 준 거지.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 또 만나고. 고스! 예. 아, 저도 너무 좋다. 난 진짜 그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갑자기 또 DIY 만나고 또 그러니까. 후배님들 만나고. 근데 이런 데서 만나니까 진짜 이 두 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아요. 그렇지. 반가웠습니다. 네. 오늘 즐겁게 여행하시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네. 여행 잘 마무리하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안녕. 파그.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후배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흥건 씨가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큰형과 막내가 먼저 새로운 장소를 향해 출발합니다. 야, 이거 먼지 완전 장난인데. 어우, 왜 이렇게 먼지를 날려. 아이 참. 아. 그래? 주현 씨 차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와, 뭔가 불안합니다. 설마 이번 여행 여기서 이렇게 접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왜? 아니,
여기 넘어오면서 닿는데 잘 안 나가요, 차가. 그래? 네, 안에 좀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와, 먼지 꽉 찼네. 먼지 꽉 찼어. 내가 한번 여기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 소리 들어봐. 네네네. 엑셀 살짝 밟아보세요. 이쪽이 좀 풀렸나봐요. 아까 저기서 덜컹거리면서 그거 한 번만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놀러 올 때 무조건 그런 거 한 번씩 점검해놓고 와. 그러니까 그거 이걸 안 맞네. 형이랑 올 때 거칠게 오잖아. 네. 된 것 같아. 이제 챙겨야지. 괜찮아? 조금 차이였어. 조금 차이. 오케이. 차에 묻은 흙먼지도 좀 털어내야겠습니다. 야, 지금 이제 나갈 거니까 이것만 닦자. 닦아드릴게요. 어. 장난 아니다 진짜. 와. 근데 그런 데 날려 그냥. 네. 파우더 같아 파우더. 되게 고와요 진짜. 어. 가자. 그럼 이제 목적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숨 돌렸으니 다음 여행지를 향해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춘천을 지나 강원도 인제로 달려갑니다. 새롭게 마주한 곳에선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여기 좋은데? 와, 여기 좋네, 여기 좋아. 와, 내려가보자. 와, 좋아. 어, 좋아, 좋아. 미시령 계곡과 백담 계곡이 합쳐 내려오는 큰 계곡. 맑고 깨끗한 물과 울창한 솔밭이 어우러져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구만동 계곡입니다. 일단 출출하니까 네. 우리 문방구를 아까 사온 거 그럼 알겠습니다. 한번 확 먹어주자. 버너 꺼내, 버너. 계곡 구경은 잠시 미루고 추억의 맛을 꺼내보는데요. 어우, 이거 소리 봐. 여기 좀 약간 타야지 맛있는 거 알지? 살짝, 살짝. 응. 그래야지 약간 꼬들꼬들하고 콤콤한 맛이 나는 거. 형님 먼저. 어. 뜨거워요? 그 맛이. 진짜 맛있어. 그 맛이에요, 그 맛이에요? 맞아, 맞아. 이 맛이었어, 이 맛이었어. 야, 이게 얼마였지? 근데 지금 1,500원. 형님 때 이거 얼마였어요? 말도 안 되게 샀었던 것 같은데? 개화기 이전이라? 가복영장 이전. 가복영장 이전이라? 네, 이거 먹어보고 싶어. 내 또 원래 쥐포 킬러거든. 어릴 적 향수를 자극하는 맛. 이것도 기가 차겠다. 아, 이 냄새, 이 냄새, 이 냄새. 기가 차지? 맞아, 맞아, 이 냄새야. 동네 문방구 앞에서 친구들과 나눠 먹던 기억이 나는데 두 사람은 어떨까요? 진짜 완전해. 술 안 준대요. 이게 맥주 마셔야 되는데. 어,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 현실은 술 맛을 잘 아는 아재들입니다. 등에 용기시 어떡하지? 계곡이 왔으니 몸 한번 담가야죠. 어, 힘 다 빠졌다. 들어가시죠. 열만 내면 됩니다. 열만 좋아, 내면. 좋아, 좋아. 시원하게 막바지 여름을 즐기러 갑니다. 차박의 특성상 씻을 때가 마땅치 않다 보니 소금기 있는 바다보다 계곡을 선호한다는데요. 완전 물 만난 고기 같습니다. 여기 완전 깊어. 그럼 그럼 배역으로 갑니다. 어, 완전 깊어. 빨리 와. 어, 햇빛 난다. 대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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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빠져!